사실 좀 마이크 쓰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요. 네, 편하게 봐주십시오. 방금 전 저 소개가 좀 약간 잘못돼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RTcast라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TV, 그 다음에 IPTV, 디지털 케이블 TV 쪽에서 미국에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서 마케팅 기획 그리고 사업 전략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이템,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기획, 내지는 그 1인 창업에 필요한 기획 부분일 텐데요. 제가 96년부터 인터넷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기획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실 테고 더 전문적인 분도 많으시겠지만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없는 걸 만들어서 저 스스로 계속 깨우쳐왔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아주 뒤없는 발언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제가 무시하고 좀 파격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브레이킹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많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걸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융합과 경계선이 없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굉장히 혼재된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TV, 캠코더, 뭐 셋탑박스, 게임, PC 뭐 등등등이 많은데 이게 어느 순간 융합이라는 블랙홀로 다 빨려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 들어갔고 PC가 들어갔겠고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바로 모델리스입니다.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없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아마 아이폰이 대다수일 테고 안드로이드 폰이 계실 텐데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아이폰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용도가 어디까지 확대가 됐느냐? 집에 있는 홈 네트워킹 그리고 뭐 회사에 있는 업무 시스템과 연결해서 스마트 워킹 아니면 스마트 홈 네트워크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바이스 바뀐 게 없죠.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분명하게 나눠졌던 사업군들이 경계선이 와해가 되면서 전혀 새로운 서비스, 전혀 새로운 매체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미디어의 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통상 방통 융합 쪽에서는 이 부분을 M스크린 혹은 N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C, 모바일, 그리고 TV. 이 세 가지를 동일한 축에서 동시 서비스, 콘텐츠를 옮겨가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N스크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구글 TV, 애플 TV도 N스크린의 한 축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컨버전스하고 가장 모델리스한 기업이 구글이죠. 애플이 아닙니다. 애플은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 구글바 아닙니다. 그냥 애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오픈 정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덕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많은 기업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이라는 것이 좀 재밌는 게 모든 융합과 모든 모델리스의 핵심을 웹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은 웹을 두진 않죠. 애플은 iOS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 OS 기반 하에서 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전략인데 구글은 브라우저만 갖다 써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라는 정책을 가져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멀티미디어 뭐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해서 MID 요즘에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 왜요? 떠보고 쓰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멀시 죽여가지고 아 들으시죠? 내 손에 있는 건 주머니에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D라는 것이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듣기는 하셨지만 사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뭐냐면 이게 PDA의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이 결합된 형태의 미디어, 디바이스였습니다. 이게 폰 기능이 들어간 게 스마트폰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모바일은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폰들, 또 현재 스마트폰 모두 포괄을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실 부분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컨버전스와 모델리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이후로도 이 부분은 더욱 극심하면 극심했지 절대 이 부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근데 모바일의 진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와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계선이 계속 와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비 단말 쪽은 옛날에 그 두꺼운 테이프를 봤던 VTR, CD를 봤던 VCR, 이런 것들이 PC를 통해서 PDA를 거쳤고, 그리고 MID와 전 UMPC와 PMP는 사실 건너뛰었죠. 많이 안 뜨렸으니까 건너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계신 스마트폰까지 저 진화를 했습니다. 동일 기간에 그러면 모바일을 통한 앱은 어떻게 변했는가? 먼저 1.0. 1.0은 WAG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예전에 WAG이라는 서비스를 보셨을 거예요. 흑백 화면에, 홈표 화면에 1번, 2번, 3번 줄 돼 있고 누르면은 링크만 보면은 요금이 굉장히 많이 비쌌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컬러풀한데 여기 웹 기능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WAV이라는 규격은 HTML 규격과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일부 추격해졌었기 때문에 대응도 없었고, 그리고 AI하고 CSS나 여러 가지 뭐 기능을 쓸 수가 없었는데, 모바일 인터넷 1.5 세대 때는 모바일 브라우저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보면 인프라 웹은 유명하죠. 무비고도 유명한데, 그러나 웹 브라우저가 탑재된 형태의 컬러 모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 이걸 많이 쓰셨죠. 지금은 모바일 인터넷 2.0입니다. 지금 이 브라우저들은 PC에서 쓰시는 브라우저와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W3C 규격을 거의 100% 준수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사파리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아니면 뭐 크롬 이런 브라우저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브라우저가 브랜드만 틀리지 사실은 같은 데입니다. 웹핏이라는 엔진을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참고로 웹핏이라는 것은 애플이 만든 그 웹 엔진입니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라우저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웹핏 엔진을 거의 당연시하게 쓰시게 될 거예요. 왜? 다른 엔진은 유료거든요. 자, 방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앱스토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 있을 텐데요. 먼저 글로벌 앱스토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봤을 때 다운로드 건수만 볼까요? 25억 건이 약 10배 정도 2011년에 증가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중간에 조사했던 결과고요. 사실 이것과 두세 배 정도 뛴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공식화된 자료는 이것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저렇게 큰 시장에서 과연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될까? 그걸 아시려면 시장 지배 구조라든지 선호하는 것들을 파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OS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올해 2월 기준인데요. 올해 2월에는 아이폰 OS, iOS가 50%,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24%, 신비아리 18%였습니다. 지금 이거 바뀌었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가 약 4-5%까지 올라왔고요. 아이폰 OS가 45% 언저리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